드디어 저희가 백화주의 다큐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는 전통주 연구소 숙성실입니다. 2월 6일 날 바로 이 자리에 저희가 100가지 꽃을 넣어서 발효를 시켰던 그 술도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박록담 소장님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참 자세가 어정쩡합니다. 예. 자, 저희가 2월 6일 날 꽃을 넣었고요. 1차 저희가 미스를 담근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20일. 그리고 1월 27일 날 더스를 올리고 2월 6일 날 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월 12일 날, 내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날, 드디어 이제 용서를 받고 네. 술을 내리는데, 자,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없으시죠? 그냥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곰삭이는 거. 예, 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네, 건지. 그쵸. 자, 이 자리에 입회하신 분이 우리 임원경제지 음식요리백과 정조지를 번역하신 우리 정정기 박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입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또 뵙습니다. 예. 이 백화주 다큐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아, 어떤 기대치가 있으십니까? 벌써 여기 들어오니까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아, 술향기? 예. 아, 이걸 무슨 향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 향기가 정말 오묘한데, 한 가지 향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드디어 백화주를 이 뚜껑을 열고 도가지. 자, 오, 이거는 꽃이 다 사겄네요. 그렇죠. 꽃이 다 사근 상태고요. 네. 그리고 술이 이미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완성이 다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용수를 받는 겁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됐어요. 준비된 용수를 이 술단지에 예. 받겠습니다. 이름하여 나비의 꿀단지. 백화주입니다. 자, 이 백화가 만발하는 시점에 이렇게 술을 내립니다. 용수를 받고, 오, 맑은 청주가 용수 안쪽에 이렇게 또 아주 맛깔스러운 색깔로 경계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용수 박았을 때 용수 사이로 이제 빠져나온 찌꺼기들이 있는데 찌꺼기 이거 건져야 네. 됩니까? 이것은 이제 쪽으로 아하. 우리 정 박사님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저는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찌꺼기를 건져내는 것도 우리 박록담 소장님은 아주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정성까지 이렇게 위에 뜬 찌꺼기를 살짝 걷어냅니다. 아, 참 색깔이 오묘하네요, 이거. 이게 100가지 꽃이 섞인 색인가요, 소장님? 예. 아니, 꽃 색깔은 그렇게 반영되질 않고요. 예. 꽃이 좀 많이 들어가면 조금 색깔이 더 진해지는데. 예. 이게 이제 본래 우리 술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원래 색이다.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앙금들은 가라앉고 예. 맑아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마시면은 좀 텁텁할 수가 있고요. 예. 미리 이제 용수를 박아서 예. 가라앉혀둔 백화주가 있으니까 예. 그 술을 떠서 시음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네. 용수를 박아서 이렇게 청주를 떠서 네. 병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어허. 네. 숙성은 어느 정도 시키는 건가요? 숙성은 이제 술 맛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예. 잔당이 많아서 좀 단맛이 강하면은 숙성을 더 좀 길게 가져가고. 예. 잔당이 적어서 이제 드라이해지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병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시간 이후로도 이거를 병입하려면은 예. 최소한 며칠은 더 걸린다는 얘기죠? 한 달은 더 걸려요. 한 달이요? 예. 아하, 한 달. 예. 한 달 동안 그럼 더 숙성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정말. 우선 일단 맑게 가라앉혀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맑게 가라앉은 상태의 술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맑게 가라앉은 술이 또 있습니까? 예. 아, 미리 이렇게 가라앉히는 예. 술이. 술도 같이 담았잖아요. 예. 이제 용수 박아두는 것입니다.
오, 전혀 다르네 이거는. 네. 아, 앙금이 가라앉은 맑은 형태. 허허, 이건 색감도 네. 다르네요. 네. 아, 정 박사님, 이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다크니스하다랄까? 그윽한 색인데. 이제 맑을수록 예. 발효도 잘 되고 예. 원료 처리에 원료 처리가 잘 됐다는 뜻이죠. 아하, 원료 처리가 잘 됐다. 예, 잘못되지면은 지금 오래 둬도 처음에 용수 박았던 것처럼 술 색깔이 탁해져요. 아. 자, 녹담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상태는 녹담 선생님으로 이렇게 판단하실 때 네. 잘 된 술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선 술 빛깔이나 상태로 봐서는 예. 잘 됐다고 봐야 되죠. 아, 일단 이제 시음을 해봐야. 아, 이제 맛을 봐야 네. 되니까. 아,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이 술을 떠내서 네. 맛을 보면서 시음을 하겠습니다. 네. 술 시음하는 권한은 저한테 있으니까. 아, 이렇게 즉석에서 먼저 선생님 맛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아, 우리 정 박사님이 맛을 좀. 예, 네, 제가 괜찮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정 박사님이 한번 예, 시음을 해보시죠. 자, 우리. 정정길 박사님도 술을 빚는 법주사라고 저희가 하는데 법주사요? 네, 저희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술을 빚는 분을 법주사, 맛을 품평하는 것을 도관사라고 하는데 자 도관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맑고 일단 빛깔이 맑고 입에 들어왔을 때 예. 그 뭔가 그 기포가 발생한 그 느낌들이 확하게 예. 올라오는 게 정말 이게 100가지 꽃을 넣었구나 하는 느낌이 아. 이제 올라오네요. 그러면 맛으로 그 꽃의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까? 느껴지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 맛으로 꽃의 어떤 향기나 이런 것들이 예.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예. 깊고 좀 그 다크한 그런 게 느껴졌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맛으로도 묵직한 게 충분히 이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게감까지. 예. 아, 지금 제가 표현할 때 이거야말로 좀 이 현연한 그런 빛깔이다. 다크니스한 빛깔이다 했는데 그 다크니스하다는 것이 결국은 맛으로 느껴지는 무게감. 그것을 우리 정 박사님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떠내서 우리가 또 2차로 제대로 한번 시음을 할 텐데 정말 색깔이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전통주에서 봤던 거하고는 그 깊이감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 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참 이거야말로 정말 신성한 술이 아닐까? 술은 원래 신성하다고 하는데 소장님 네. 술은 신성한 음료죠? 네.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향이 좋은 술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한 발효 그런 맛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재물 중에 가장 귀한 음식으로 해서 천지신명이나 조상신께 바치는 재물로 인식해온 거고 술을 경례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소장님의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느낌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저희가 처음에 1월 20일 날 술 빚을 때 사람이 하는 것은 가진 정성이었습니다. 그 정성에 정성을 더하는 것이 꽃을 타서 2월 6일 날 100가지의 꽃을 여기다 혼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곰삭여서 뜸에서 자꾸 출렁거리는 이러한 다크니스한 백화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천지신명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맑은 청주를 백화주를 떠냈습니다. 여기까지 4개월 과정 동안 백화주가 빚어지고 또 술이 완성되는 과정
그 과정에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예. 술이 신성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으로 저희가 직접 보니까 그 느낌이 전달이 돼요. 예. 근데 이 술에 관련된 문헌 기록 중에서도 술이 예. 신성하다는 그런 것을 밝히는 문헌이 있습니까? 글쎄요. 술이 신성하다 이런 걸 밝히는 문헌을 따로 보진 않았는데 술이 예. 기본적으로 예. 신과 만날 때 아, 접신 신과 만날 때 사용되었던 음료가 술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을 불러낼 때 그 사용되는 음료가 술이라고 봤을 때 어떤 술의 어떤 신성함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네. 처음에 신을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술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향기로. 예. 그게 뭐 중국에서는 울창주라고 했던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신을 불러드리고 또 술을 통해서 신을 위로를 해드리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신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신이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게 이제 신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의 권위자시고 박사님이니까 어떤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항아리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예. 그 맑은 느낌 아. 그 맑은 느낌과 그리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봤을 때 어떤 그 시골 마을의 그 깊은 우물 예. 우물 속을 바라보는 듯한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다크니스 다크니스 예. 아. 현연하다. 한자로는 이제 금을현을 예. 쓰는데 그런 느낌 그리고 마셨을 때 오는 그 어떤 묵직하고 화한 그런 느낌 아. 그런 것들이 그 종합되는 그 총체적인 느낌이라는 게 정말 백화 아. 그 온갖 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향기와 어떤 신명을 불러내는 그런 확실히 우리에게 봄을 선사해 주면서 사람들과의 완전한 사귐을 이뤄낼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술이 백화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박사님의 말씀은 이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저는 그 느낌이 아주 가슴으로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 예. 공감을 하고요. 예. 정말 이 특별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술 하나가 완성된다는 게 결코 간단치가 않다. 특히 백과주는 꽃을 채취하는 과정부터 빚어지는 과정 또 여기까지 숙성시켜서 오는 과정이 정말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 이런 게 전체 과정을 보면은 술이 주는 자체가 감동 그 자체다. 그런 예. 느낌이 있습니다.